자, 안녕하세요. 골프 다이제스트 글의 박성용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블루마운틴 CC 드림코스 4번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린 주변에서 보다 효율적인 클럽 선택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프린지에 공이 있을 때 주로 어떤 클럽을 쓰시나요? 맞습니다. 퍼터죠. 이렇게 퍼팅을 쓰는 것이 어설픈 칩샷보다 훨씬 결과가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매번 퍼팅을 쓰는 것이 과연 좋은 방법일까요? 가끔씩 예외도 있는 법인데요. 지금처럼 공은 프린지에 있지만 홀크까지의 거리가 30m, 40m 되는 이런 긴 거리의 퍼팅은 퍼터를 쓰시는 것보다 평소에 연습을 자주 많이 하시는 클럽을 사용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클럽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평소에 여러분들께서 30m, 40m 퍼팅을 연습하신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 연습을 많이 하시는 클럽으로 치핑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퍼터로 한번 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도 30m, 40m 퍼팅을 연습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결과가 별로 좋지 못한데요. 자, 이번에는 제가 자신 있는 피칭 웨지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지금껏 훨씬 더 결과가 좋았는데요. 자, 이렇게 무조건 프린지라고 퍼터를 사용하시는 것보다 가끔은 자신이 가장 연습을 많이 해서 자신 있는 클럽을 선택해 주시는 게 그린 주변에서 올바른 클럽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